어느 날 시청자가 제보해 온 수상한 영상 하나. 공중에 떠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데요. 찾아보니 비슷한 현상이 많이 목격되었고 심지어 어느 영상은 무려 10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들처럼 중력을 무시한 수도꼭지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소드님. 소드님. 소드님 괜찮으세요? 소드님 제가 재밌는 거 갖고 왔거든요. 뭔지 아세요? 엄청 신기하지 않나요? 막 공중에 떠 있거든요, 수도꼭지가. 되게 잘 만들었네요. 아, 이거 원리를 아세요? 이거 원리 알죠? 어?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가 되게 간단한데? 간단하다고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 분수랑 똑같아요. 여기에 투명한 파이프가 있고 수도꼭지? 물이 이렇게 차있고 펌프가 여기로 물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물이 다시 이쪽으로 주위에 타고 흘러내리잖아요. 여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계속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원리예요. 펌프로 분수를 만드는 거예요. 분수 끄트머리에 거기에 수도꼭지만 딱 얹은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죠. 그럼 이거 수도님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요? 일단 투명한 파이프가 있나... 저게 좀 두꺼울 것 같은데 저 옆에도 얇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오! 그럴싸한데요? 오, 완전 그럴싸한데요, 이거? 후보 1, JSB243863. 오! 얘도 뭔가 펌프처럼 생기지 않아요? 네, 뭔가 좀 커 보여요. 다음 재료가 이제 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화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물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릇 필요합니다. 화분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출발하실까요? 아, 오케이. 저희 그럼 나가서 뭘 사면 되나요? 수도꼭지, 화분. 자갈? 자갈? 자갈. 네. 자갈이죠? 네네, 요걸로 쓰시죠, 그냥. 나가면 이제 수도꼭지와 화분. 예. 보상 공구. 얘가 어디 수도꼭지 안으로요? 수도꼭지 안쪽으로요. 그러면 소형이 아니고 대형으로. 예. 와, 크다. 너무 큰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응. 작은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어때요? 화분으로? 이것도 같이 구입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세요. 추워. 화분, 관, 수도꼭지, 펌프, 돌멩이. 가실까요? 펌프 테스트. 오, 나온다. 오. 물량이 좀 작은 것 같죠? 소리가 더 큰데요? 오, 물줄기 엄청 세요. 괜찮은데요? 네, 엄청 세요, 예. 위치는 괜찮은데요? 당첨. 구슬멍 이건 왜 훔쳐오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물도 요 아래로 만들어주고 전달을 위에 있으면 어떨까? 오,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하죠? 네. 모르니 이거 뭔지 아세요? 뭔데요? 3D 펜입니다. 아, 이게 3D 펜이라고요? 오! 잘 붙었죠?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3D 펜. 너무 공중에 대롱대롱은 불안해서 지지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상관없이 다 흐르는 것 같은데요? 다 흐르네. 물을 차라리 요 위에 고이게 할까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 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끼우고 여기에 펌프가 있잖아요. 네. 펌프는 요 까만색에서 물을 끌어와서 네. 요쪽으로 내뿜습니다. 요 하얀 관 쪽으로 내뿜게 물이 쭉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올라오면 요 깔때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약간 분수 같은 거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분수랑 똑같죠? 바로 테스트. 불안한데? 부상. 왜죠? 왜 안 켜져요? 안 켜진다고요? 왜 안 켜지지? 응? 왜 되다 안 되다니? 응. 왜요? 응? 제 생각엔 나 아내가 접촉이 되다 안 되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 와서 볼까요? 보이시나요? 끊어진 거? 아, 약간 끊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태국 못 살 뻔했네. 오. 올라온다.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오, 진짜 무슨 물줄기만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모터가 길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냅다 갈아버리기.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 요 자체로만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 배터리 넣고 배터리 충전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12V로 전압 바꿔줘야 돼요. 스위치도 달아야겠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럼요. 리튬이온 배터리 두 개를 충전해 줄 수 있는 배터리 충전 모듈이고요. 이 배터리의 전압을 12V로 출력해 줄 스텝업 모듈. 그다음에 충전 단자가 될 충전 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배터리 연결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변 저항이 있잖아요. 네. 그 가변 저항을 돌려가지고 출력 전압 값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뜨네요.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12V가 필요하기 때문에 12V에 맞추겠습니다. 52. 우와. 볼까요? 네. 오. 진짜 기뻐하시는데요, 선생님? 아, 요 안에 다 이렇게? 안에 밑에 깔리고. 아, 와 진짜 물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거. 뭐 맞아요, 많아서. 물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 난 바보야. 왜죠? 이거가 이제 여기 구멍을 뚫고 딱 끼워가지고 조립할 네. 수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게 충전잭이군요? 네, 이걸 먼저 납땜하면 안 됐어요. 아! 아! 돌려가지고 오오오 괜찮죠? 오 예뻐요. 지금 여기 드러난 곳들이 요 양철이랑 닿으면서 합선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닿게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양철 벽 쪽에다 붙일 겁니다. 바닥에 구멍도 하나 뚫어주면 좋긴 하겠네요. 혹시나 물이 새면 빠시라. 뭐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하죠.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자르고요. 요만큼에 맞춰가지고 자른 다음에 붙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괜찮은데요?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한데요?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게? 이 아이슬란드입니다. 오, 잘 들어가요. 여기 구멍이 너무 넓어가지고 좀 메우려고 합니다. 되게 신박한 방법인데요? 고정이 되고 막아지게. 저 노란색은 필요가 없어졌네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다음 작업은 뭔가요? 도수를 붓고 수도꼭지를 연결하고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붓고 전원을 올리면? 올리면? 오! 온다 온다 물 날아온다. 오! 오! 물 새야 돼요? 아니요? 어디서 샌 거야? 아, 아니 홍수 났어. 어디서 샜을까요? 괜찮은 거 같은데? 작동하면서 새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고장 났어요. 어? 큰일 났다. 근데 물이 안 새는데? 어? 어? 샌다. 이 안에서 새나봐요. 아, 그 모터 쪽이요? 예. 설마 이거 분해 각인가요? 아, 다 물 먹었어. 지금 전원도 헐. 안 들어오고요. 충전 모듈은 살아있나? 오! 밑에서 한번 봐볼게요. 줄줄줄줄줄줄? 으아! 배터리는 안 돼! 오! 일단 벽에서 샜고요. 네. 전원을 켭니다. 네. 아, 벽에서 새는가 봐요. 아, 벽이네요. 글루건 자체가 방수가 잘 되진 않나 보네요. 방수하라고 만든 애는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억지로 방수를 시킨 거니까. 기울여 볼까요? 뭐 아까 기울였을 때 샜거든요. 오. 얼압쇼? 얼압쇼? 글루건은 방수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방수제 쓰겠습니다. 이래도 되면 집에 간다. 내년까지 이거 해야 된다. 12월 31일 5시 41분. 네, 도시는. 와, 이게 뭐야? 꽉 채워봤거든요. 와. 이래도 물이 새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게 실리콘이 빨리 굳어요? 아니요. 저희 동 치는 거예요, 이거 보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만져보면 실리콘이 꽤 굳은 것 같아요. 말랑말랑하게 잘 굳었어요. 오, 바로 물을 부어볼까요?
고! 고고 바로 안 된다! 얹고? 근데 물이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에다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볼까요? 그럼 물 붓고 이거 혹시 틀린 그림 찾기인가요? 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아졌어요! 오! 다 흐른다! 우와! 다 흐른다! 여기도 젖고, 여기도 젖고. 된다! 된다! 짜잔! 아, 이걸 진짜 만들긴 했네요. 요 관으로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터져서 내려오는 게 트릭이었습니다. 와, 재밌는데요, 이런? 네, 이거 아, 뭔가 인테리어로 써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건... 약간 물... 저는 좋아요. 아, 물 말고도 약간 뭐 빛날 수 있는 물 같은 거? 뭐 형광 같은 것도 넣어볼 수 있지 않아요? 저희 형광액이 있어요. 있어요? 바로 넣어볼래요? 그거 조금 비싸요. 비싸요? 얼마짜리네요? 그거 요거 채우는데 한 10만원 들어요. 고. 얘가 이제 형광 원액이에요. 다이페닐 옥살레이트는 형광 용액인데 얘를 먼저 부어놓고 네. 과산화수소 요거를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빛도 같이 나는 거죠. 오, 그럼 불 끄고 하시죠. 오, 색깔 진짜 예쁜데요? 불을 끄고 산화제를 이제 붓겠습니다. 형광 원액과 산화제가 섞여서 빛이 날 겁니다. 플래시 꺼볼게요 이제. 네. 부어주세요. 우와! 와 대박! 와. 아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아 이게 영상이 잘 잠길란가 모르겠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미쳤는데요? 대박인데요? 아니 이거 주변에 무슨 우주 같아요 이렇게 흘린 게. 우와 약간 무슨 진짜 마법 같아요. 진짜요 진짜.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태태 이거 보실래요? 제가 보여요? 네 살짝 보여요. 저 보여요? 보여요? 저거 봐주세요 저거. 뭐야 이거. 우와 어 이거 혹시 클럽 가면 있는 그런 이거 팔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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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안에 있는 과학 원리는 아시나요? 그 안에 있는 과학 원리. 클럽 갈 때 춤추는 거 말고 그게 이게 왜 빛이 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산화제와 형광액이 만나가지고 네. 불빛이 나는 그 기전에 대해 궁금한 적 있으시냐고요? 그거 클럽 가서 그렇게 꼭 말해 보세요. 다 근데... 똑같은 멘트 들을 때 이 팔찌가 왜 빛나는지 안 궁금하세요? 딱 듣자마자 앞에 계신 분이 어 그거 이산화탄소와 빛이 나오는 반응 아니에요? 어 그러면 선생님분 이거는 그냥 아, 형광이 필요가 없어. 낮에도 빛나게 하려면 어쨌든지 LED를 넣고 분홍색 물을 틀어주면 낮에도 분홍색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오 LED 심으면 됐네? 그쵸 하얀색 LED 빡 때려가지고 물 색깔 색소전을 하면은 그 색소 색깔로 그냥 빡 되는 거죠.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따라 만드실 거면 수도꼭지로 안 하셔도 되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막 차 주전자 같은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예쁜 거 있어요. 아, 여러분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제가 기대해 볼 텐데 여러분 만들지 마시고 과학관 가서 보세요. 저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긴 정신이 아닌데? 오! 아이 뭐야 이거? 묻었어요? 네. 와 바닥이 와, 와 예쁜데요? 와 소꼭지 와 물은 예쁜데 소꼭지? 이거 완전 썸네일 아니 썸네일 엄청난 엔딩인데요 수두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네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쉽고 잘 만들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댓글에 꼭 멘트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두의 우당탕탕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수두는 메이킹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쓸모없는 도전은 없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빅빵!